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가 어떻게 된 거죠? 헤어모델. 헤어모델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원래 머리를 좀 바꾸고 싶긴 했었는데 당근 보다가 헤어모델 구하길래. 아, 당근마켓에서 헤어모델을 구하는 게 있어요? 네. 아. 그래서 사진을 먼저 제가 보냈더니 된다고 하시길래 좀 잘하시는구나. 제가 2시 40분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네. 5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한대요. 그래서 하고 싶은 색깔 하려면 두 번 오거나 다른 색깔로 하라길래 혹시 이제 탈색만 하고도 돌아다닐 정도가 되면 두 번 오겠다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먹고 다니시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안 가는 거네? 네, 이제 한 번 가고 그분도 이렇게 나올 줄 몰라서 뭐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못 할 것 같더라고요. 신뢰를 잃어서 갔다가 더 안 좋아질까봐. 네, 망했을 때 이제 쌤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빨리 연락을 드려야겠다.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뚝뚝 끊겨가지고. 그건 제가 좀 깨졌어요. 그건 제가 좀 깨졌었는데. 잘 할 수 있겠지? 요 산책 가는 게 약간 그래프. 막대기 그래프처럼 될 것 같은데? 여기에 탈색약을 턱하니 올리시더라고요. 아마 탈색을 한 두세 번 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가닥가닥 한번 넣어보고 가닥가닥으로 될 건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닥가닥만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. 네. 심각해 보이시네.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와 진짜 심하다 하는데 수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있어야 했고요. 본인은 너무 속상하겠지만 화면으로 본 사람은 안 망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수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. 오늘 시간은 충분히 비우고 왔어요? 네네. 오늘 오래 걸려요. 근데 발레아즈 느낌으로 할 거면 회색은 못할 것 같아요. 아니어도 돼요. 이렇게 전체로 빠져 있었으면 그냥 이거 경계만 없애고 염색하면 회색이 나오는데 이렇게 노란 애들이 중간중간 너무 많아요. 근데 얘네들은 회색 넣으면 그냥 이색 그대로일 거거든요. 이 경계가 심하더라도 균일하게 빠졌으면 색 입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 이렇게 노란 애들이 색을 넣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얼룩지게끔 느껴질 거예요. 색을 오늘 좀 진하게 넣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. 색은 상관없어요. 그냥 경계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여기보다도 저는 여기가 문제예요. 여기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한다고 했을 때 베이스가 딱 예뻐야지 색을 딱 입히면 좋은데 베이스를 예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이런 거 골라주는 기계 없나?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얼룩들이 중간중간 계속 있어요. 탈색은 진짜 꼼꼼하게 발라야 되거든요. 꼼꼼하게 발라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블랙인데? 근데 뭐 이렇게 상해가지고 탈색해놨는데 블랙하기가 아깝잖아. 맞아요. 야, 왜 이렇게 많이 썼어? 가닥가닥 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대표님, 시야. 대표님, 이거 너무 많이 썼어요. 너무 놀라가게. 대표님, 제가 아깝으니. 아니. 제가 안타긴 합니다. 수고! 긴 여정을 떠나볼까? 조금 불편해요. 자연스럽게 하려고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얼굴을 덮었는데 괜찮아. 실제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. 아, 네. 어떻게 됐어요? 그러니까 하고 나와서 바로 처음에 머리 감았는데 갑자기 나를 빨리 잡자는 거예요. 그냥 다급하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나를 잡고 빨리 잡자고 언제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 지금 앞에만 보여서 이제 뒤에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직 찍을 상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냥 제 걸로 보게 찍어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이제 그 본인 걸로 찍어주셨는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면 할 수 있다. 꼭 복구해드리겠다. 걱정하지 마시라. 근데 이미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분도 엄청 속상했겠다. 엄청 착하신 분인데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또 이렇게 까만 머리는 갑자기 있어. 다운 머리는 좀 어렵긴 한데 약을 이렇게 두껍게 발라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아까 그 주황색 머리 은성둥성한 머리가 나와서 이렇게 두껍게 발라야 되는데 이제 외국인 분들, 서양인 분들, 모발 얇은 분들이 보면은 어쨌든 왜 발레아즈를 저렇게 하지?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진짜 약간 머리카락을 약에 막 파묻듯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 머리는 진짜 그림 그리듯이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빠져. 너무 예쁘게. 저
맨 처음에 소형머리 할 때 한국인 뮤빙 하듯이 탈색했는데 깜짝 놀랐어. 바로 은색돼가지고. 근데 거기가 실은 저도 나중에 장소 어디로 가면 돼도 이러고 알았는데 살롱이나 헤어샵이 아니고 아카데미더라고요. 아~ 디자이너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그 5시까지도 봐주시는 선생님이 그때 퇴근을 하시더라고요. 미용실 형들이 아니었구나. 네. 그분도 뭔가 더 오래 해주고 싶고 더 빨리 해주고 싶은데 실은 날 잡을 때도 수요일 금요일만 또 염색이 된대요. 아 그게 처음 기질이구나. 네. 그래가지고 그때만 된다고 또 그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직장 다니시는데? 네. 제가 한창 바쁠 기간이어가지고 무슨 행간이었죠? 기업에서 시상식 같은 거 주최하고 미인대회 이런 것도 미인대회? 네. 미인대회? 네. 그래서 뭐 한복대회 약간 막 김천 포도아가씨 막 이런 거. 김천 포도아가씨 아 봤어요. 봤어요? 네. 아, 네. 왜 맨날 이 영상에서 이걸 찍고 나오나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내가 짚은 게 아니고 마침 고객님이 그런 회사 좋다고 이제 또 그런 회사에 다니시고 있는지 몰라요. 또 영상 이렇게 또 그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참가번호 8번 최수연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. 나도 아니 잘 안 될 것 같아. 어떻게든 예쁘게 해줄게요.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. 괜찮아요. 오늘 아니면 끝나는 행복한 빠르게 오실 수 있는 날짜 있으시면 홈마켓이 중고거래만 하는 데는 아니구나. 사람들도 되게 다양하게 돈 주고 하는 데도 있고 알바처럼 아~ 시급으로 주고 하는 데도 있고 아 시급대로? 네. 아예 공짜도 있고 이렇게 약간만 받는 데도 있고 진짜 많이 구하는구나. 저 되는 말이죠? 저 진짜 시험 보는 성남역 가서 길 가던 사람 잡고 했었어요. 저도 막 옛날에 어떤 선배들 막 자기 명함 주고 바로 뛰었어요. 진짜 바로 뛰었어요. 디자이너 달고 나서 매출이 하나도 없을 때 돈을 벌어야겠는 거야. 롤데오 앞에 스타벅스 지금도 있는 거 있지? 거기 2층에서 3명한테 명함을 줬어. 근데 그거 주는데 한 3시간 걸렸어. 첫 번째 한 명이 내가 전이요 하니까 작업권 줄 알고 저를 굉장히 하대하셔가지고 잠자봤고 아 저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디자이너 되고 월급 말고 인센티브로 받았었는데 첫 월급이 얼마였지? 한 50만 원? 저를 딱 받고 나니까 길에서 명함을 나눠주게 되더라. 그래서 아 온라인으로 나를 알려야겠다고 블로그랑 이런 걸 엄청 열심히 했죠. 야 다 썼다잉. 지금 그거 먹으면서 지금 희열감 느끼고 있다. 제발 다 제발 다 써라 다 써라. 야 다 썼다잉. 양이 많이 들어가네. 소식 많으시네요. 야 많이 탔다고 혼냈는데 다 썼어. 이거 딱 다 발음하기 딱 맞겠는데? 이게 바로 짬밥이 짬밥. 이거 안 탔다잉. 와 아까 많이 탔다 뭐라 할 때는 자기가 안 타고 이제 새로 오신 분한테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엄청 많이 탔다 이렇게 했는데 야. 딱 맞는다고 하니까 뭐 짬밥? 역시 경험은 무슨 못하나봐요. 1년 됐다. 역시나 여기 며칠 넘는 것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아. 근데 앞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염색하면 될 것 같아요. 나 위빙 끝났거든? 네. 이제 위빙 제외한 모든 머리에 염색약을 바를 건데 이 경계보다 위에 그라데이션을 시킬 거야. 내가 돌아왔을 때 경계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면 좋겠어. 저도 감쪽같이 사라졌을까요? 그냥 제가 감쪽같이 사라지면 빨리 빨리 스노라고 알아? 바로 잡으러 가네. 탈색으로는 한 이 정도? 아까 전에 이렇게 들면 이렇게 싹 경계 처음에 있었던 거 알지? 근데 이게 처음부터 가닥가닥 자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루가 있는데 여기다 아무리 세로선을 넣어봤자 이 가루가 없어지진 않잖아. 근데 이건 염색으로 블렌딩을 해야 돼. 염색이 경계를 블렌딩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라데이션에서 입히니까 훨씬 덜할 거야. 그 전에 강력한 애들이 눈에 아직은 띄지만 염색으로 커버하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노란 끼 있는 애들이 있어서 색소를 조금 진하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은 조금 어두울 수 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밝아질 거예요. 애쉬 느낌 나는 베이지 정도? 오늘 촬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선 했다 하면은 영상이 끝나 있을 거예요.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. 힘들죠? 노란 게 잘 잡혔어?
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곧 헹궈 드릴게요. 로제 샴푸로 노란 게 한번 더 발라줘. 시간 지나면서 밝아질 건데 노란 기 올라올 텐데 그때 보색 샴푸 같은 거 써줘야 돼요. 그래야 색이 훨씬 예쁘게 유지가 돼. 탈색 모발은 보색 샴푸 필수예요. 필수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진짜로. 헹궈주세요. 제가 만든 트리트먼트 홍보 타임. 탈색 모 전용 트리트먼트예요. 부드럽죠? 근데 진짜 좋아요. 탈색 모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손상 많은 분들한테도 짜자잔. 아 뭐야? 아 중간에 어차피 헹구는 거랑 막 이거 머리 샴푸실에 사는 거 다 찍어가지고 짜자잔 의미가 없구나. 바본가 뭐. 색 괜찮아요? 이 정도? 그레이는 아닌데 애쉬빛 나는 베이지. 아 너무 마음에 들어. 느낌? 이 정도가 딱 좋을 거예요.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좀 억울한 거예요. 딱 했는데 색이 너무 예쁜데 시작은 해 좋을 때 찍었는데 엔딩 때 해 없으면 사람들이 염색하기 전이 더 피부가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게 해가 져서 그런 건데 여러분. 네, 오래 걸렸어요. 진짜 오늘 몇 시간 걸리세요? 11시에 오셔서 6시 15분이요. 7시간 반, 뭐 촬영 준비까지 하면 대충 한 7시간? 와 고생했어요 진짜. 아, 너무 고생 많아요. 감사합니다. 아 많이 안 되는 거 없겠네. 너무 마음에 들어. 와 가끔가다 색감이 카메라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. 지금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제일 흡사한 색이라고 보시면 돼. 지금 색소를 조금 강하게 넣어서 어두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점점 밝아질 거예요. 제 생각엔 한 일주일 뒤쯤이 색 제일 예쁠 것 같고 색 빠지면서 이 애쉬 느낌도 빠지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보색 샴푸 그것도 오늘 챙겨줄게요. 그 보색 샴푸도 챙겨줄 테니까 그거 쓰고 오늘 탈색을 더 했기 때문에 머릿결도 좀 상했어요.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돼. 탈색모 같이 티클이 많이 날아간 애들은 샵에서 해주는 트리트먼트 막 이런 거 비싼 거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. 집에서 맨날 맨날 쓰는 애를 맞는 걸 써야 돼. 오늘 보색 샴푸랑 트리트먼트 챙겨줄 테니까 이거 집에서 관리해. 샴푸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거. 여기도 살짝 노래지는 거 잡아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 아,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오래오래 비싼 시술 했다. 아 정말. 마음머리대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출연료 개념으로 머리는 그냥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서 저는 또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. 평생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